안녕하십니까. 코골이 TV 시청자 여러분.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구강장치가 5세대까지 나왔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구강장치들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장치의 컨셉은 아래턱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뒤쪽 기도 공간을 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구강장치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거,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은 턱을 앞으로 내밀면 내밀수록 기도는 더 열리지만 치아에 대한 부담이나 턱관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절기가 있다는 장점, 훌륭하죠. 고정형으로 된 것들은 이런 기능이 없어서 턱의 위치를 조정할 때마다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절기가 달림으로 해서 턱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3세대까지 있었습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이게 진화된 거거든요. 어떤 차이냐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혀를 놓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혀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장치 자체도 가벼워졌고 착용감도 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 있죠. 4세대에서 왜 5세대까지 갔느냐. 보통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가 기도, 목구멍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기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잠을 잔다고 이렇게 누웠을 때 혀가 내려온다는 거, 이 공간이 막히거든요. 그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면 턱을 내미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턱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의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바로 혀를 뒤에서 잡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잡아줬더니 이렇게 누워도 혀가 안 떨어지죠. 구강장치의 딜레마 또는 한계를 극복한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거든요.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약을 쓰거나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혀를 받쳐주고 잡아주고 이 개념이 만들어지니까 굳이 깊게 안 내려오고도 혀가 목구멍을 막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해보신 분들의 결과는 그분들이 다 만족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중에 호흡이 불편한 부분은 혀가 기도를 막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혀를 잡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네, 지금까지 구강장치의 5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5세대.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5세대 구강장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이게 필요하겠다 또는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실 분과 만들 사람이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골이 TV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